오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를 누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보장된 인생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우리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노마소 8장 우리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언약과 꿈, 또 나의 상처, 나의 배경, 또 나의 실력, 또 나의 만남,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웃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타락한 길로 가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계보고마에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더욱더 그 길로 갈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복음의 점진적 완성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점진적으로 천국가는 그날까지 전도제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주 동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히 보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우리 복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웁니다. 우리가 치유받는다고 할때 어디에서 치유를 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치유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또 일반 기업까지도 치유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치유를 받으면 영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휴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온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이라고, 되는 이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 악한 세대라는 말씀이 지금의 세대로 보면 명상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나 자신을 비우면서 정신은 맑아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한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평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치유를 받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개인을 개인이 치유를 받고 또이 시대 속에 교회와 현장과 이 후대들을 치유해 나가는 성령님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금 안에서 개인 치유입니다. 첫 번째, 보금 안에서 개인 치유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중심적으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또 물질적,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성공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때문에, 복음을 나의 성공에 이용하고자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마음속에 이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각인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거나 또 영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기독교인들도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결국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질 때 자기 실망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세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여 세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붙잡는 성도님들 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날마다 발견하면 매 순간마다 근원적인 감사와 근원적인 감격을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또 응답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치유인 것입니다. 제가 요새 누가 복음을 어, 묵상하고 있는데 이 누가 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 복음 우리 8장의 말씀을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과 우리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저의 과거의 모습이 보였고 또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여인 그러면서 그 병을 고치겠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었고 또 찾아갔지만 병은 치유가 안 되어지고 또 돈만 없어지면서 결국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왔듯이 저도 이죄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구나라는 이것이 믿어진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도처럼 지금 외동딸이 죽음 속에서 죽음 속에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본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속에서 믿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해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신대를 다닐 때 거의 믿음 없이 믿음이 있다 해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랬던 저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은 날을 찾을 때 복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삶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우리의 삶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고, 삶이 힘들 때, 또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또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40살에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자로 쫓겨 나와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내 백성의 내 백성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제자들과갈멜살에서 각자가 믿고 있는 신에게. 한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생명권 전투를 어, 했습니다. 그 전투 속에서 엘리아는 승리하게 되었지요. 근데 문제는 엘리아의 생각은 그 전투를 이기면 이아합방과 이세비라는 이 여왕이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아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잘 것이라는 그것을 선포하면서 죽이고자 하니까 그 속에서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호랩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 이스라엘의 바엘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이 있고 너를 뒤에 이어서 선지자가 돼 엘리사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선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성까지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항이 어, 있고 그 사항 때문에 나,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성도님과 네 멘트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지난 주일날 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 전화의 내용이 여러 가지 환경과 이 사항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이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어, 말씀드린 것은 사단은 오늘 우리가 들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고 또 환경과 사항들을 사항들에 속아서 염려하게 하고 결국 불신하게 불신앙하게 맞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상황을 따라가게 되어지고요. 환경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고, 또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다윗과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 는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흐름이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새틀은 다섯 공동체를 통해서 사천 말씀 운동과 2, 3, 7 나라 복음화 속에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나는 세틀을 주셨습니다 그 세틀 속에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치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24시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들면서 자꾸만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으로 속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러면 24시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24시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문제 속에서도 응답이 있고, 또 사람 속에서도 응답이 있고, 환경 속에서도 응답이 보여지고, 심지어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응답이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복음을 들으시고 영접을 하게 되는 이 전도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덩독쿵이라는 정통 춤을 배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어, 이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한 3개월 동안 많은 기도와 이 헌신이 담겨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24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개월 전에 이, 현, 이 지역에 캠프하러 들어갔을 때이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할수 있는 현장을 찾다가 이덩독쿵이라는이 현장을 어, 찾게 되었습니다. 이현장의 전도 운동을 지속해야 될한 사역자가 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남편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문화활동이라는 자체를 용납이 안 되는 남편이었고 또 어, 나가서 계속 돈을 벌기를 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사역자분에게 얼굴이 돌아가는 이 구안와사라는 이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을 때 저희가 그 동독궁이라는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남편이 어, 이 사역자에게 하,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돈 같은 거 벌지 말고, 문화가 활동 같은 거좀 하면서 몸을 챙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바로 생각났던 것이, 그럼, 동독국이라는 어, 이곳에 가서 춤을 조금 배우겠다고 말하니까, 허락도 하고, 또 바로 그날 수학료도 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춤을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디 이단 같은 곳에서 왔나 싶어가지고 계속 경계하는 눈빛 속에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어볼까 우리가 그때 자신 있게 우리 강서구 예원교에서 왔다라고 말하기 좀 꺼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반대로 우리가 강서구 예원교에서 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장에 누구를 예비하셨냐면 우리 교회 한글 선교사님, 우리 조태현 선교사님하고 함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던 분을 예비하셔가지고, 예언교회라고, 예언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거기 조태현 선교사님 있는 교회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이두 분의 사역자가 그 전에 한글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의 성함을 얘기하니까, 아, 있다고 말하니까, 아, 그렇게, 분명 거기 우리가 안다, 라고 해서 무사하게 덩덕구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개월 동안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하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후속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또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24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치유는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속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대교구 사역 속에 대교구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우리 가정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 예배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인되어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다잘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치유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 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치유를 받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교회 치웁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교회 치웁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를 보면 어, 어떠한 갈등 속에 있는가면 성도들 간의 갈등 속에 있고 또 이것을 넘어서서 교육자와 성도들의 갈등 속에 어, 이런 것들 속에서 시험을 시험이 들거나 또궁쟁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이동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처럼 그냥 앉아서 듣는 성도님들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성가대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성가곡을 할 때까지는 깨어 있는데, 성가대 노래를 하고 나면 100% 졸기 시작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말, 뭐, 모음, 종이에 무언가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쓰다를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현장이라는 단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는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와 성무님들을 부르셔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치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교회 치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응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강단의 말씀에,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교재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왜 교회가 문을 닫아가냐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와 성도들과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문이 문을 닫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예배와 말씀에 내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는 정말로 예배와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속에 대충대충...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적는 문화와 말씀을 포럼하는 문화는 강단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또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적는 것이 습관을 따라 적는 것도 아니고 안 쓰면 다른 사람에게 눈치가 보여서 적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된 말씀을 포럼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 잘 듣지 못하는 포럼은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붙잡았다는 포럼은 잘 듣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지난 한주 동안 또 지난 한달 동안 내삶 속에서 이렇게 응답되었고 성취되었다는 포럼은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이렇게 응답되고 성취되었다는 말씀까지 포럼하면서 교회를 치유해 나가는 성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내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또런트들이 시험 보러 갈때 하는 기도가 뭐냐면 시험 잘 보게 해 주세요. 또 면접 보러 갈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면접 잘 보게 해 주세요. 근데 이것만큼 종교적인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시험을 잘 보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종교적인 기도를 하냐 아니면 복음적인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제 스스로 깜짝 놀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대학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랩런트가 1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랩런트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스스로 그 기도를 하면서 빨리 나오게 한다는 것이 무슨 기도인가? 이거만큼 종교적인 기도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렘런트를 만나게 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렘런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도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랩넌트는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명의 제자가 필요한지, 또몇 개의 말씀 운동이 열리면 되는지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이 금방 응답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미래에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현장을 향해서 언약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기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아빠가 그 아들에게 그 소에게 여물을 먹여라 라고 하고 어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소에게 여물을 먹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닭들이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닭들을 잡아서 닭집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닭집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동, 공구를 이렇게 가지고 공구함에 갔는데 공구함이 너무도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구함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아빠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소에게 여물을 먹였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은 그 일을 안한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산것 같은데 정작 아빠가 시킨 일은 안한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 중심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이러한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모님의 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가 성공이 목표이고 자리가 목표이면 사다는 것을 알고 쉽게 접근해가지고 처음에는 자리도 주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응답이 성공이 아니고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응답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교회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렘눈트 운동에 대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눈트에게 CVDIP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CVDIP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가 그리스와는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보음화의 비전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도와주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작품을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월부터 8월은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을 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에 그 주마다 수련회와 우리 성경학교를 하는 부서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니도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에 참석하는 우리 예원의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이번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회가 치유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성교 또 랩런트 운동을 가지고 교회를 치유해 나가는 성대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를 받고 또 교회를 치유해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와 균형이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힘든 것을 말씀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급하고 있는 이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출바벨론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와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영적 상태하고는 전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개인이 치유를 받고 교회가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와 우리의 삶이 균형이 맞게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런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단체를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3단체라는 것은 유대인과 프리메이슨과 유이지 단체를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경제력, 인프라의 시스템을 보면 우리 렘런트들이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불가능으로 보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 속에 반드시 삼단체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정신병 시대고 또 중독 시대고 자살 시대고 우울증 시대고 또 종교 통합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는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 시대를 알류티시 시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를 받고 또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